안녕하십니까.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주관하는 아트 체인지업 사업 참여자를 위한 저작권법 기초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린 것은 저작물이란 무엇이냐, 누가 저작자이냐, 그 다음에 남은 문제는 뭐냐면 그럼 누가 저작권자이냐.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창작적 표현에 기여한 사람이 창작자가 되고 창작자가 저작자가 되고 원칙적으로 그 저작자가 저작권자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하게 저작자가 누군지 찾으면 당연히 그 사람이 저작권자가 된다라고 생각해도 크게 틀린 것은 없습니다. 근데 여기에 약간 우리가 생각할 문제가 있습니다. 음악을 예를 들면 음악저작권협회라는 저작권 신탁단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우리나라 그 작사, 작곡가의 거의 90%가량이 다 이 신탁단체 회원으로 가입을 해서 신탁을 해둡니다. 신탁을 했다는 의미는 뭐냐면 신탁 기간 동안 보통 5년으로 되어 있는데요. 5년 동안은 이 작사, 작곡가가 만든 모든 작사, 작곡의 결과물들은 자동적으로 신탁단체인 음악저작권협회에 넘어간다는 겁니다. 신탁이라는 것은 양도된다는 의미예요. 달리 얘기하면 내가 작곡을 했지만 권리자는 내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이용자 입장에서는 그 곡을 쓸 때 작곡자가 컨택하는 것이 아니라 신탁을 받은 신탁단체인 음악저작권단체 협회에 문의를 하면 거기에 정해진 요일에 따라서 돈만 지급하고 이용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달리 얘기하면 저작권으로 신탁된 것은 원래의 저작자가 저작권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신탁을 받은 그 신탁단체가 적어도 5년 동안은 권리자가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그 사람을 권리자라 보고 그 사람과 접촉을 해서 이용을 허가, 사용료를 결정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떠한 저작물이 장르 불문하고 신탁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것이고 또 하나 주의할 점은 뭐냐면 저작권은 어찌됐든 권리이고 재산권이기 때문에 사고팔 수 있습니다. 이 저작권이 제3자한테 양도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마치 우리 부동산을 사고팔듯이 그런 형태로 양도양수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부동산과 같은 경우에는 우리 등기부가 있기 때문에 현재의 이 물건의 소유권이 누구한테 있는지 그리고 누구한테 이게 양도가 됐는지 부분들이 일목요연하게 등기부에 나타나 있습니다. 근데 저작권은 이와 달리 창작과 동시에 권리가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디에 등록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걸 이른바 무방식주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물론 등록을 할 수 있는 절차는 있습니다. 저작권위원회에 저작권을 등록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등록이 저작권의 발생요건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A라는 사람이 저작자이자 저작권자인 줄 알고 그 사람하고 저작권 양수도 계약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이미 다른 사람한테 양도했을 가능성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은 부동산 등기부와 같이 확인할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주의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죠? 그다음에 이제 업무상 저작물 아까 설명했듯이 저작자가 창작자가 저작자가 되는 원칙의 예외이니까 아까 말한 그 컴퓨터 소프트웨어 그 프로그래머가 저작자가 아니라 회사가 된다는 거 그리고 이런 예외 규정이 있다는 부분들을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작권자를 설명을 드렸는데 좀 독특한 또 개념이 있습니다. 저작 인적권이라는 개념입니다. 저작자가 아니지만 저작자와 유사한 지위에 있고 저작권과 아주 유사한 그런 강력한 권리를 부여하고 있는데 그걸 이른바 저작 인적권자라고 합니다. 저작 인적권자는 저작권에 이웃하는 권리라는 뜻입니다. 네이버링 라이트라고 합니다. 그것을 한글로 표시해서 저작 인적권인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대중음악을 예를 들면 원래의 그 저작물은 작사와 작곡자한테 부여되는 겁니다. 작곡 저작물 작사 저작물. 근데 이 저작물을 일반 소비자한테 전달하기 위해서
뭔가 전달이 필요하죠. 노래를 부르거나 연주를 하거나 이것을 음반으로 만들어서 뭔가 우리가 오감으로 느낄 수 있게끔 전달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저작 인적권자의 지위에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작사 작곡에 있을 때 이걸 부르는 가수, 가창을 하죠. 저작물을 실현해낸다. 실현이란 말입니다. 이러지면 실현자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저작 인적권자인데 그 실현자에 대해서도 그 실현한 부분에 대해서 저작권법이 권리를 부여하는데 일종의 이것도 저작 인적권입니다. 그 다음에 그 음반을 만들 때 또 연주하는 분이 있죠. 뭐 기타리스트라든지 또는 뭐 뒤에 밴드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그 작사 작곡 부분들을 연주해내잖아요. 그죠? 연주해내는 것은 그것도 일종의 실현이 되는 겁니다. 목소리가 아니라 악기로 실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연주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저작권법이 저작권과는 별개로 작사 작곡과는 별개로 권리를 부여하고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실현자의 권리로서 저작 인적권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작사 작곡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연주자를 고용하고 가수를 고용해서 녹음실을 임차라고 해서 믹싱기사, 뭐 편집기사 동원해가지고 음원을 만들어냅니다. 이런 마스터를 만들어내는데 이 마스터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음반을 만들어서 멜론이라든지 또는 CD라든지 이런 형태로 음반을 만들어내는 사람, 음원을 만들어내는 사람, 그 음원에 대해서는 별도의 권리를 부여하고 있는데 이거를 음반 제작자의 권리라고 합니다. 이것도 대표적인 저작 인적권입니다. 음악을 예를 들면 다시 정리해서 설명을 드리면 작사, 작곡에 부여하는 정통적인 의미의 저작권자 위에 이 저작물을 오감으로 구현해내는 들을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실현자, 음반 제작자는 작사 저작권과는 별개의 권리를 갖고 있는데 그것은 저작 인적권이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실현자는 법적으로 볼 때 저작물을 연기하거나 무용하거나 연주하거나 가창하거나 구현해내거나 낭독해내거나 그 밖에 예능적 방법으로 표현하거나 실현하는 자 이런 사람들을 우린 바 실현자라고 합니다. 소설을 낭독하는 사람 실현자입니다. 그렇죠? 음반 제작자는 음을 고정하는데 전체로 기획하고 책임을 지는 자 음반 제작자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보죠. 빅히트 엔터테인먼트가 있습니다. 빅히트 엔터테인먼트하고 그 BTS가 있는데 BTS는 좀 싱어송라이터로서 작사도 하고 작곡도 하고 게다가 노래도 부르죠. 근데 이 작사 작곡이 된 거를 바탕으로 해서 녹음실을 빌려가지고 음반을 만들어내죠. 음반은 누가 만들어내죠? 빅히트 엔터테인먼트라는 음반 제작자가 만들어내는 거예요.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와 그 이 BTS 멤버 사이의 관계는 여러 가지의 그 권리 계약 관계가 중첩적으로 엮여 있는 겁니다. 우선 음반 제작과의 관계에 비춰보면 빅히트 엔터테인먼트는 음반 제작자이고 BTS는 실현자입니다. 그래서 완성된 다이너마이트라는 그런 음원이 나왔을 때 많은 권리가 여기에 숨어 있는 겁니다. 작사 저작권, 작곡 저작권. 만약에 싱어송라이터로서 BTS 멤버가 RM이 참여를 했단다면 작사가로서의 권리와 작곡가로서의 저작권자의 권리는 RM이 갖는 겁니다. 이것을 음반으로 만들어냈으면 음반을 만들어내는 사람은 빅히트 엔터테인먼트라는 회사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음반 제작자로서의 그 저작 인적권은 빅히트 엔터테인먼트가 갖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노래를 부른 가수로서 역할을 한 BTS 멤버들은 역시 가수로서 실현자로서의 권리인 저작 인적권을 별도로 갖게 된 겁니다. 완성된 음원을 누가 만약에 무단으로 이용했다고 가정하면 작사 저작권, 작곡 저작권, 음반 제작자로서의 권리, 실현자로서의 권리, 연주자로서의 권리를 다 침해하는 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음원을 합법적으로 이용하려면 이 모든 사람들로부터 다 권리 허락을, 이용 허락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작권뿐만 아니라 저작 인적권의 개념도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